네, 저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인터뷰 차를 바꿔서 심재진 씨의 인터뷰를 할 텐데, 일단 뭐 이번 여행의 또 1등 공신이죠. 이번 여행을 저기 주최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아, 우선 뭐 동준이는 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했지만 나는 놔주려고 왔어요. 우선 이제 취업을 하고 첫 번째 여름휴가를 맞이했는데 그 여름휴가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여행을 가고 싶다. 뭐 당연히 집 나오면 고생이다. 뭐 집 안에서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틀어놓고 텔레비 보고 수박 시원한 거 썰어 먹고 이게 뭐 베스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또 아직 젊고 또 뭐 나중에 결혼하고 뭐 애 낳고 이러면은 이렇게 훌쩍 친구들이랑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갈까 고민하다가 이제 뭐 거리도 가깝고 또 우리와 친근하기도 하고 먹거리도 많고 한 대만으로 잡았고 그 대만으로 잡은 데 있어서 나 혼자 잡은 건 아니고 다른 한 명이 있었는데 먼저 갔어요. 저희. 네, 먼저 갔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계기로 친구들이랑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다. 작년 미국 로드트립에 이어서 그래서 지금 매우 만족하고 끝까지 마무리 잘해서 좋은 기억으로 또 남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듭니다. 그쵸. 일단 구도에 대해서 3년 동안 공부하고 대만은 2박 3일만 있다가 우리 우피디에게 조의를 표하면서 다음은 저희가 컨딩을 타이베이에서 왔는데 타이베이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왔는데 컨딩도 저희가 지금 이틀 차죠? 네, 그렇죠. 어제 왔죠. 어제 오자마자 저기 잠을 네, 저희가 굉장히 피로에 쌓여서 있던지 몰라도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 반 9시까지 피로를 풀고 딱 왔는데 컨딩 하면은 딱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까지 여행을 하면서 일단 컨딩하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여기가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슨 시 뭐 그런 개념도 아니고 그냥 무슨 지역 컨딩 지역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그냥 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제 워낙 자연 경관이 좋기 때문에 많이 유명한 것 같아요 관광객들한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다가 있고 또 이런 산들이 같이 어울려져 있고 또 먹거리 야시장이나 먹거리 같은 것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아까 동준이가 제주도랑 비슷하다고 한 그런 요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매우 친근하고 되게 좋아요. 네, 시골 느낌 나서 되게 좋고요. 그렇습니다. 일몰 시간이 다가와서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미 거의 끝난 것 같은데 하필이면은 제가 어제 그 현지인한테 듣기로는 컨딩이 이제 오후 애프터눈부터 이브닝 저녁까지 좀 그 날씨가 오락가락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나기가 오기도 하고 지금 아마 우리가 아침 오전에는 진짜 해가 쨍쨍 내렸었는데 오후에 태닝할 때쯤부터는 약간 조금 약해졌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컨딩. 다행히 지금 비가 오진 않지만 어제 우리가 올 때 비가 많이 왔던 것처럼 내일 날씨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진짜. 또 동준이가 뭐 이걸 물어볼진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하면 아까 동준이가 이제 저한테 감사하다, 뭐 고맙다, 1등 공신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여행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앞선에서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뒷선에서 또 같이 그걸 받아주고 또 같이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치 요번 여행을 하면서 동준이한테 그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치고 나가면 그걸 뒤에서 되게 치고 나가는 사람한테 힘을 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동준이. 그래서 뭐 그게 호응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얘기를 꺼내는 거가 됐든
어떤 걸 하자고 했을 때 이렇게 바로바로 따라오는 거가 됐든 다 조금 고치면 좋을 거면 좀 행동이 궁 떠요. 동진이가 좀 깔끔하고 이제 섬세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샥샥샥 해서 그 정도만 고치면 뭐 그거 말고는 너무너무 좋고 진짜 깔끔하고 진짜 멋있는 친구입니다. 동준이는 지금도 또 펀딩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스쿠터 운전을 하고 있어서 저는 스쿠터 운전을 태어나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러니까 5분이면 끝나요. 그것도 진짜 동준이가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마 뭐 다음에 또 동준이랑 여행을 갈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뭐 혼자 가거나 아니면 뭐 애인이랑 가거나 가족이랑 가거나 가족은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또 다른 친구들이랑 갔을 때 또 좋은 본 모습,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매우 잘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고맙고 진짜 저한테 기억에 많이 남을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동준이랑 더 가까워지는 계기도 돼요. 오토바이 운전할 때 제가 바로 뒤에 바짝 뒤에서 살을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이란 표현이 좀 선정적이지만 저도 백허그를 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자기보다 큰 상대한테 백허그를? 진짜 저보다 큰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있는데 걔한테도 백허그는 당해본 적이 없는데 네, 이번에 좋은 경험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 뭐 이렇게 뒤에서 뭐 서포트 해주는 거는 네, 원래 제가 잘 하는 거라서 그런데 뭐 행동 굼뜨는 거는 이게 해병대 가서도 제가 안 고쳐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저기 하는 네, 시련이 있었어요. 이 행동이 손이 느려요 제가. 네, 나쁜 짓은 안 합니다. 손이 느려서. 그래서 그렇고 제지한테 고맙습니다. 지금 인터뷰가 지금 7분가량 되면 동영상 크기가 너무 길어져서 이쯤으로 하고 네, 또 이따 컨딩 야시장에서 봐요. Bye bye. 谢谢。